1940년 백석. 1940년 백석을 읽으려다 보니까 어저께 28살에 1939년 백석이 쓴 조선일보에 올린 서행시초 안 읽은 부분 마저 읽습니다. 1939년 평안북도 만주라는 넓은 몰판에서 시 100편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감 만주국에서 만주 신경으로 가게 되고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39년 두 번째 결혼식을 하고 바로 서울로 와서 자야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만주로 같이 안 간다고 자야는 말하고 여성들을 사임하고 만주 신경으로 가서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 신경시 동산마로 시영주택에서 살다가 평안북도로 가는 이야기. 1940년에 29살의 백석은 만주국 공무원 경제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주국, 그때 신문이 무슨 신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만선일보에다가 편을 내고, 그때도 아주 토굴 같은 집에서 집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던, 그치만 이때 중요한 일은 테스를 번역하고 출간을 했음. 그러던 39년에 백석 조선일보에 구장로 북신 서행시초 이 거리에는 모밀레가 났다. 부처를 위하는 정갈한 노친네의 냄새 같은 모밀레가 났다. 어쩐지 향산 부처님이 가까웠다는 거리인데 국수집에서는 농짝 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국수에 치는 도야지 고기는 돗바늘 같은 털이 두문두문 배겼다. 나는 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또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 모밀국수에 얹어서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며 소수리 왕을 생각한다. 광개토 대왕을 생각한다. 8원 서행시초 3 8원.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 오른다. 아이, 손수건을 꺼내놓고 읽어야지 되는지. 옛말 속같이 진진 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짠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350리, 묘향산은 150리 길. 묘향산 어딘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 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 힘을 낸다. 아이는 운다, 흐느껴 운다. 텅 빈 차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 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월림장 서행시초 4
자시 동북 80 천희 희천 천희천의 팻말이 선곳 돌능아지개 소달구지에 쌀이시네 옛날이 사는 장거리에 어느 근방 산천에서 덜거기가 장기가 깨깨 건방지게 온다 초아흐레 장판에 산 맷도야지 너구리 가죽 티티새가 나왔다. 또 가야매 귀리에 도토리범벅도 나왔다. 나는 주먹다시 같은 떡덩이보다 떡덩이에 꿀보다도 달다는 강낭엿을 산다. 그리고 물이라도 들듯이 샛노랗지 샛노란 산골 가마슬 볕에 아 마가슬 볕에 마가슬 볕 그리라도 물이라도 들듯이 샛노랗디 샛노란 산골 저녁 마가슬 볕에 눈이 시울도록 샛노랗디 샛노란 핵기장 쌀을 주무르며 기장 쌀은 기장 찻떡이 좋고 기장 찰압이 좋고 기장 감주가 좋고 그리고 기장 쌀로 쓴 호박죽은 맛도 있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기쁘다. 백석이 기뻤다니 나도 기쁘네. 여기까지 1939년에 썼고 그리고 두달석달후 1940년 목구 문장에 쓴 글. 문장에 쓴 글은 내 생각에는 다좀더 문장을 신경 쓴것 같아. 목구 오대나 날인다는 크나큰 집, 다 찌그러진 들지고방 어득시근한 구석에서 쌀독과 말코지와 숫돌과 신뚜과 그리고 옛적과 또 열두 재성님과 친하니 살면서 누가? 목구가. 목구가 뭐야? 나무가 키고 나무그릇. 한 해에 몇 번, 아, 요 말은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한 해에 몇번 매연 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 등 제사에는 컴컴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멀머리에 외앗 맹건을 지르터 맨 늙은 재관의 손에 정갈이 몸을 씻고 교우 위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사상 위에 떡, 보탕, 식혜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곡과 축을 귀해하고, 그리고 한문 뒤에는 흠양 오신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 구신과 사랑과 넋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줌 흙과 한점 살과 먼옛 조상과 먼후 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 여기 읽는데 그 노래 엄청 잘하는 거 들을 때 여기 소름이 쭉 끼치듯이 소름이 쭉 돋네. 내 손자의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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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수원 백씨 정주 백촌의 힘세고 꿋꿋하나 어질고 정 많은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의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아, 슬픔을 담는 것. 멋있어. 1940년 6월 수박씨 호박씨 또 어디로 가냐 수박씨 호박씨 목구 읽느라고 너무 감동받아 아 여기다 수박씨 호박씨 요것은 인물 평론의
9월호에 있는 건데, 수박씨, 호박씨. 아, 이건 인물 평론에 나서 그런지, 그 만주에 가 있을 때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편것 같이 보였고, 수박씨, 호박씨.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 어진 사람의 짓을, 어진 사람의 마음을 배워서 수박씨 닦은 것을, 호박씨 닦은 것을 입으로, 앞니빨로 박는다. 수박씨, 호박씨를 입에 넣는 마음은 참으로 철없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나 이것은 또 참으로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마음이라. 이 마음 안에 아득하니 오랜 세월이, 아득하니 오랜 지혜가, 또 아득하니 오랜 인정이 깃들인 것이다. 태산의 구름도 황하의 물도 예드름이 땅과 나무의 덕도 이 마음 안에 아득하니 배이는 것이다. 이 작고 가볍고 길쭉한 희고 까만 호박씨, 수박씨가 조용하니 또 도고하니 손에서 입으로, 입에서 손으로 오르내리는 때 벌에 우는 새소리도 듣고 싶고 검은 고도 한 곡조 듣고 싶고 한 오천 말 남기고 함곡관도 넘어가고 싶고 기쁨이 마음에 뜨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앞니로 까서 잔나비가 되고 근심이 마음에 앉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혀끝에 물어 까마까치도 되고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오두미를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도현명 같은 사람도 그 엽차게 수박씨 닦은 것을 호박씨 닦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던 사람도 그 머리맡에 수박씨 닦은 것과 호박씨 닦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닦은 것은 덮었다는 말이네. 수박씨 살짝 볶은 거, 호박씨 살짝 볶은 거. 인물 평론. 그 다음에 1940년 7월 문장 18호에 실린 북방에서 문장에 실린 글들이 나는 더 좋아. 다 좋지만 더 좋은데 이걸 보다 보니까 북방에서 북방으로 가면서 언제 정현웅은 이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나 북방으로 가겠다고 정현웅과 허준에게 말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뚝섬에 살때 백석이 뚝섬에 살면서 이웃에 있던 정현웅과 허준에게 북방에 갔다. 만주에 가게 가서 시를 100편 가지고 오겠노라고. 아이, 내가 바로 어렸을 적에 명동에 살다가 뚝섬으로 와서 살다가 다음에 딴 데로 이사 갔는데 내가 결혼했을 때맨 처음에 산 집이 바로 뚝섬 저기 에스콰이어 앞에 있는 동아 아파트였는데 처음에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지었던 그 집. 그때 2천만 원 주고 17평인가를 샀는데 지금 18억인가가 됐다고 그러던데, 그 뚝섬 이름 지금은 성수동 아주 핫한 거리가 돼가지고, 이 백석의 이름은 자취가 없고, 동아 아파트 앞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 누가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 사람이 꼭대기 층에 산다고 그 말만 인기가 있던데 백석의 자취를 누가 찾아봤으면 좋겠다.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문장 18호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열을,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한 영을, 음산을, 아무르를, 승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우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들든 말도 잊지 않았다. 오르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로니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스한 햇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 보화는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그름만 혼자 넋없이 더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북방에서 40년, 그리고 만주 신경에 와서 당 이제 한글로 돼 발표할 때도 별로 없어진 이때에 만주 조선 만선 일보, 만선 일보는 친일 신문이라고 아주 말해지는 신문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횡보 염상섭도 있었고 최남선도 있었고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근데 어떤 백석을 좋아하는 송우라는 분은 만선일보에 나오는 이 글들은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한얼생인가 그 이름으로 발표됐는데, 이건 백석의 시가 아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런지 아니 누구 말이 맞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냥 백석의 시 같으니까. 고독,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휘파람 호이호이 불며 교외로 풀밭길에 이슬을 찬다. 문득 옛일이 생각키우면 그 시절이 좋아졌음이라. 뒷산 솔밭 속에 늙은 무덤 하나, 밤마다 우리를 맞아주었지만 어떠냐. 그때 우리는 단한 번도 무덤 속에 무엇이 묻혔는가를 알려고 해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었다. 떡갈나무 숲에서 부엉이가 울어도 겁나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인생의 제1과를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배웠다.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하늘 높이 단장을 회회 내두르며 교회 풀밭 끝에 이슬을 찬다. 그날 밤 성자도 곱거니와 개고리 소리 유난유난하였다. 우리는 아무런 경계도 필요 없이 금물에 흐르는 청류수에 몸을 담갔다. 벼랑간 뇌성 병력이 울부짖고 번갯불이 어둠을 채찍했다. 다음 순간 나는 내가 몸에 피를 흘리며 발악했던 것을 깨달았고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떠나갔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인생의 제2과를 슬픔과 고적과 애수를 배웠나니,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기폭인 양 옷자락 펄펄 날리며 교회 풀밭길에 이슬을 찬다. 낙사랑에 잦는 실 가늘게 가늘게 풀린다. 무엇이 나를 적막의 바다 한가운데로 떠박지른다. 나는 속절없이 부서진 배조각인가?
나는 대고 밀린다. 적막의 바다 그 끝으로. 나는 바닷가 사장으로 밀려나가는 조개 껍질인가? 오, 하늘가에 홀로 팔짱 끼고 우뚝 선저 거무리는 그림자요. 그다음에 설의 고독이 거칠어서 거친 약간 백석 여태까지 백석과는 틀리게 약간 거친 뭔가 그런 강한 어조가 있어서 백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가 본데 백석 나중에 지킨의 집 형제니 뭐그 뒤에 쓴글 굉장히 거친 것도 못 들어지게 잘 쓰시던데 네. 설의 선, 설, 눈, 옷. 설의는 사념 없는 꽃잎이련가? 오직 신선이 사는 동방에서만 피고 그 젊은 여인은 달을 부끄릴 만큼 영롱한 진주화를 품은 이 바다가 가장 아껴 마지 않는 폐류로다. 진홍 금백 발 가득 펴 울장에 너는 한 여인이 있도다. 그는 원래 우리와 종족이 다르냐? 그의 마음은 언제나 손에 든 비단 비처럼 활활 타며 있지만 그의 넋은 녹지도 연치도 않는 설색의 광물질이리라. 짐짓 그의 등 뒤에 심지를 불끈 두드고 화미한 여신을 산 너머로 훔쳐보는 태양의 연정을 나는 동정해도 좋다. 이것도 몇번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릴까 했던 설이 만선일보에 나온 거, 이거 어떤 사람이 쓴이 글을 그냥 잊어버릴까봐 적어놨는데 나중에 잘 봐야지. 짜잔. 이 백석이 좋아하던 깔끔하지 않은 좀 옷차림도 허술하고 세수도 잘안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백석은 진짜 좋아해서 허준이라는 제목의 시까지 썼는데 그 허준의 시 속에는 아, 글 중에 어느 대목에 흰 옥양목에 가장자리 실들을 뽑아 선을 만들고 내 귀에 한술을 놓아 덮으라고 한 이거 책상 하나 받았는데 그 책상 조그만 책상에 위에 있는 천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나중에 더 읽어봐야지 돼. 근데 여기에 진홍색의 비단과 면이 발 가득 펴서 울장에 너는 그한 여인이 허준이 말했던 이 여인과 같은 여인일 것이다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또이 내수 내 귀에 한술을 놓아 덮어라 한 것은 내 귀는 골드베르크를 쓴 바흐와 레퀴엠을 쓴 모차르트와 합창을 쓴 베토벤과 겨울나그네를 쓴 슈베르트를 말하는 게 아닌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조선일보 1947년 문학적 기록의 이풍전 씨의 일기 서장에 나오는 허준의 글과 이 백석의 서리에 나오는 한 여인은 같은 여자. 그렇지만 이건 여자가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문학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둘만 아는 어떤 이야기로 쓴 것이다. 그래서 재미나가지고. 근데 그 여자라고 생각한 여자가 너무 재밌는 게 그때 1933년에 그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원전 악기 합시코드로 연주한 폴란드 바르샤바의 폴란드의 란도프스카라는 어떤 여자가 이걸 연주한 것을 이 둘이 다 좋아했나 봐. 그런데 폴란드는 파란 국이라고 불렀고 바르샤바 폴란드를 그때 파란 국이라고 불렀대. 란자가 들어가. 그리고 이 여자가 란도프스카가 나중에 활동하기를 불란서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란도프스카, 파란국, 불란서,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란이
바로 람 백석이 말하던 란이 란도프스카라는 이야기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면서 신선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거 적어놓은 게 나중에 좀더 알아보려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묘지라는 시는 뭐 만선일보를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같은 데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석이 좋아했던 허준, 평안도 용천 태생, 1946년에 잔등이라는 소설집을 냈어. 잔등이 어디 등잔등인 줄 알았어. 근데 다시 잘 보니까 잔등, 남아있는 등, 쇠잔한 불빛.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백석이 참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해방이 돼서 사람들이 일본을 막 싫어하게 됐을 때 일본 될 텐데 일본에 와 있는 일본에서 와 있는 이 개인들에게 그 미움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어떤 독립운동가의 아내 기사 장사하는 사람이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꼭 국가 이거 무슨 그런 걸 뭐라 그래? 내 나라만 이게 아니고 인류 사람 이것을 더 생각하는 허준이. 나중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교 선생님 교수도 했다는 영문과. 어떻게 저러면 잘 거기서 그런 거 하고 있었지? 백석은 시골로 가고 허준. 그 맑고 거룩한 눈물에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따사하고 살뜰한 볕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에 또 볕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것이다. 쓸쓸한 나들이를 다니러 온 것이다. 눈물에 또 볕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긴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지껄한 거리를 지날 때든가, 추운 겨울밤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아 말없이 무릎 위에 어린 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 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 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의 나라의 맑은 하늘이 떠오를 것이고,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삐어진 어깨죽지에 당신의 나라의 따스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높은 산도 높은 꼭대기에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듯한 당신의 나라의 하늘은 그 얼마나 맑고 높을 것인가? 바람은 또 얼마나 따스하고 향기로울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바람결 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가?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시인은 안다. 도스토옙스키며 조이스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1등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어두근한 방 안에 굴어 게으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 것에게 여탕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아내에겐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거저주는 그 인정을, 그리고 또그 말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넋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 말을, 그 멀은 눈물에 또 볕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시인이 또 개사니처럼 떠든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둑판을 당기는구려. 허준이 만주로 보러 왔다고 하던가? 정말 백석이 아주 사랑했던 사람 허준인 것 같아. 아주 참 우정을, 깊은 우정을 보여줍니다. 40일까지 아니고 그 다음 41년도까지 또 같이 해야지. 41년 호박꽃초롱 서시, 요거는 제자 강소천이 만주에 가 있는 백석을
찾아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시를 잔뜩 써가지고 제자지만 3살밖에 차이 안 나는 강소춘. 호박꽃처럼 서시. 그래서 백석은 그것을 읽어보고, 어이구, 시가 좋아. 내가 이것을 시로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나중에 자기 친구 그 화가 사람한테 그림 그리게 하고 시집을 내서 강소천 눈이 총명하게 생기고 남쪽으로 왔어. 이 사람 강소천 방문각에서 나왔습니다. 정현웅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서시는 탁 백석이 달아주었습니다. 너무 이 시들이 여기 강소천에 쓴 동시들은 전부 다 내가 아는 것들이야. 모르는 게 한 개도 없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죠.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뭘 먹고 사느냐. 한겨울에 밀짚 묻자 꼬마는 사람 무엇이 우습구나. 코도 삐뚤고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금강산 찾아가자 12,000 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옹기종기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야, 내가 이 시를 들었을 때가 내가 어렸을 때인데 이제는 얘기를 듣는 내가 아니고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할머니가 됐네. 참 세월이 빠르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친구여, 작별이란 무엇인가, 떠나야 하는가. 산새들이 노래한다. 숲으로 가자 아가씨들아. 산새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닭은 어린이대공원에 동시비로 있는 그 닭은 조선일보에서 나온 소년이라는 잡지가 창간될 때 그때 윤석중이 이제 저기 필진을 고르느라고 먼저 윤석중이 있었던 잡지 책 아이생활 어린이 이런 데다 투구를 아주 굉장히 많이 했던 독자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 작품을 내라 했더니 낸 작품이 바로 강소천의 그때 닭 물 한 모금 입에 물고.